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송영길도 차명폰으로 본인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런 점이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에 강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차명폰을 통해 가지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다. 겉으로는 나를 조사하라, 나를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검찰에 두 번이나 출석을 했고, 또 나중에 검찰에 출석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말하자면 과거의 군사정부의 하나회에 있듯이 검찰도 이런 하나회 같은 이런 조직이 있어서 검찰 독재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는 송영길이가 안으로는 이렇게 차명폰을 통해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거인멸, 또 위증 뭐 이런 걸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과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조사받으러 가서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조사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마치 민주투사, 독립투사처럼 이렇게 검찰에 출석해가지고서는 뭐 앞에서 입장문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씩씩하게 하더니 안에 들어와서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자, 그래놔놓고 밖에 나와서는 또 뭔가 관련자들에게 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비슷하게 송영길도 이렇게 대포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차명폰을 이용해 가지고 관련자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송영길은 지금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7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거기다가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6,600여만 원을 이렇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송영길의 이중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검찰은 송영길이가 지난 4월 달에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그리고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이 먹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속 이 먹사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이 증거인멸 정황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에 전당대회 매표 행위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지난 8일 날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전당대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치다 해놔놓고 돈봉투 뿌리고, 그리고 돈봉투 뿌린 거 이게 뭐 대수로운 범죄인가, 이게 중요한 범죄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관석이 구속되니까 이 삼선 의원이 저렇게 오랫동안 구속시켜놓고 이래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은 지금 민간인들 가운데 뭐 농협이나 이런 데 단체에서 이 사람을 또는 투표하는 과정에서 단돈 50만 원만 뿌려도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도 특권의식에 쩔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은 이날 검찰은 송영길에게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그리고 경선 캠프 돈봉투 살포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은 현역 의원들 20명에게 돈봉투 20개, 6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에는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 650만 원이 제공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먹사연을 통해 가지고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 뇌물죄는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송영길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보도를 한 것 중에 이 송영길이가 대통령 공간이 있는 그 공간 주변에서 이 카페 들어가서 어슬거리다가 여기에 신자유연대의 김상진 대표가 들어가서 그때 바로 7억 원 받았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빨리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 김상진 대표에게 사진을 찍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거기 왜 갔을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간 주변에 간 건 뭔가 구명운동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있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와 접촉해가지고 자신의 이 말하자면 구속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송영길도 자, 본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자신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영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누굴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놓고 기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관련해서 누굴까?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판사는 3명입니다. 자, 유창훈 판사, 윤재남 판사, 그리고 이모 판사,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당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배당됐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도, 자, 거기 누가 되든 간에, 김명수가 꽂아놓은 이 퀴즈니까. 그래서, 자, 법조계에서, 송영길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송영길 형이 송영길 사건의 변호를 맡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영길의 형, 자, 이 송영천 변호사입니다. 자, 송영철 전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판사들 뭐 이 인맥이 다 있으니까 또 그리고 민주당 쪽이고 하니까 우리 편이니까 서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이 차명폰을 가지고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고 접촉을 했다는 거. 거기다가 송영길이 자랑 삼아서 나는 이것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점. 자, 이재명 영장도 기각됐듯이. 자, 여기에 영장실질심사를 심사를 하게 될 이 판사들의 대부분 김명수 퀴즈라는 점. 자, 그런 걸 보면, 자, 이 송영길이가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건 바로 여기 차명폰으로 사건 관련돼서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의 사유가 가장 큰 것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자, 송영길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정치인들이 구속될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지금 증거 인멸 있다는 것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 말대로 본인이 자, 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나올 수 있을지. 자, 우리 국민들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뇌물도 4천만 원 받았고, 거기다 돈봉투를 뿌렸고, 저 돈봉투를 뿌린 관계된 사람이 윤관석과 이정근 정등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에 송영길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또 한 번 더 사법 농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이 영장실질심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주 엄중한 자세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